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확률론이라고 인정하고 덤벼듭니다. 단지 확률론인데 경험상이든 뭐 어떻게 뭐 자기가 배웠던 어떻게 됐든 확률이 좀 더 높을 곳에서 매수를 하고 누군가가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싶을 때 팔고 나오는 게 정답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주식을 매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목균형은 인과론입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거를 알면은 현재의 내 모습을 알고, 그러니까 현재의 나를 알면은 미래의 내가 예측된다는 얘기죠. 그게 26일이라는 스팬을 갖고 오늘을 기준해서 26일 뒤로 되돌렸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앞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26일 오늘의 시장의 균형점을 26일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 균형점이 뭐였죠?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 이게 시장의 힘입니다. 그럼 나중에 일목균형이 다시 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어쨌든 시장의 힘, 균형점을 26일 앞에다가 보내놨고 이게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일목균형, 일목산이는 그걸 정확하게 규명을 하지 않고 기본수라 해서 동서양의 고금을 망라하니까 이런 날에 변화가 오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동양철학의 상수학 개념으로 들어가면 명확하게 고수의 변화가 온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동양의 상수학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몰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일목균형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일목균형 들어갈 때 일본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잠깐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비 정신이 있으면 일본에는 무슨 정신이 있습니까? 사무라이 정신이 있죠.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고 우리는 선비 문화입니다. 이 두 개 차이가 뭐예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라이라는 이 존재는 귀인을 경호하는 사람입니다. 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 사무라이의 기본적 힘인데 이 사무라이가 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비하고 다른 게 우리 선비는 설사 주군이 잘못해도 대드는 건 없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대들진 않습니다. 대지면 뭐예요? 대들면은 역적이죠. 그런데 사무라이는 아니에요. 주군이 잘못하면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로 내가 잘못하면은 내 부하가 나를 칠 수 있다는 게 사무라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도 사무라이 문화가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럼 일본이라는 극에서 가장 지식층이 누굴까요? 스님들입니다. 스님들이 가장, 일본에서 가장 높은 지식층들인데, 그, 일본의 불교라는 게 대승불교가 건너와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 대승불교가 전파됐는데, 대승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따르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부처한테 거기 절하러 절에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책상에서, 주부는 부엌에서, 농부는 밭에서 네 마음,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찾아라는 게 일본의 대승불교입니다. 이게 사실 본질이 가장 큰 대승불교의 본질인데 지금 일목균형 시간이 아니고 엘리트 시간이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본에서 사케다 전법이 나왔고 뭐 혼마 비전이 나왔고 우시다 겐자부로의 삼원 검천 비록이 나왔고 또 뭐 일목균형이 나왔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뭐 다른 이론을 뭐 얘기하면 하던데 나는 그 이론에 내가 동의를 내가 못해요. 그래서 이름은 내가 그런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일본이 우리보다 뭐 월등하게 뛰어나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특히 철학 사상에서 생각하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단지 쌀이라는 선물 시장이 270년, 지금부터 약 300년 가까이 전에 먼저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이 정립이 된 거지. 결코 우리보다 뭐 사상이 뛰어나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혼마 비전에 보면은 그 사케도법, 그 삼, 사케도법에 다 삼이 들어가는데 이 삼의 철학은
조선 상인의 쌀을 팔려 하던 상인한테 그 삶의 철학을 배웠다라고 혼마 비전에 나와 있어요. 또 일목균형도 그 혼마의 사케도 전법에 그대로 계승했는 건 뭐 틀림없고 뭐 자기가 맞다 맞다 인정하든 안 하든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래서